장수 국가로 널리 알려진 불가리아.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요거트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의 독소 생성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데, 웰빙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산균을 이용한 음료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살아있는 효소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이 제품, 함께 만나보자.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이곳은 건강기능성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경영 마인드.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를 가지고 과학적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은 효소 제품을 세분화하고 특징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며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이 생생한 효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데 착안을 해서 새로운 병뚜껑을 개발하고 그 병뚜껑으로 하여금 생생효소를 살려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효소로 만든 제품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효소 제품들은 면역력 증가와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과립이나 환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생한 유산균을 보급하는 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이나 변비 해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적인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살아있는 유산균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란 과연 무엇일까?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한마디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효소다. 이런 효소를 과식이나 고칼로리, 과로로 빨리 소모하게 되면 체내 효소 부족으로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이것이 효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유다. 효소가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로 충분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질병 중에서 소화기 계통이나 모든 질병이 부족한 효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효소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보급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의 에너지원은 설탕. 시중의 모든 효소 제품에는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어 있다. 하지만 설탕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제품에선 이런 설탕을 어떻게 첨가하고 있을까? 보통 효소를 증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설탕입니다. 저희들은 천연 마스코바도라는 그 천연 설탕을 사용하여 미생물이 가장 성장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이 마스코바도의 설탕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미생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죽어있거나 활동력이 떨어지는 효소보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높은 효소를 섭취할 때 몸에 더 좋다고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효소는 생효소가 아닌 제품들이 대부분, 유통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소 유산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살아있는 유산균의 보급입니다. 대다수 유산균이 가공 과정에서 다 사멸합니다. 그리고 유통하면서도 유산균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병뚜껑의 개발로 좀 더 생생하게 소비자들에게 보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효소를 살리는 병뚜껑이다. 이 병뚜껑은 압력 조절을 이용해 생효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다. 이 병뚜껑 속에는 체크밸브와 세라믹 볼이 들어있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 특수한 구조의 병뚜껑은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주고 외부로부터의 공기를 차단시켜 안전하게 미생물을 보호하는 특수한 병뚜껑입니다. 효소를 그대로 보관해 살리는 병뚜껑을 개발한 전필동 대표. 이 뚜껑은 앞으로 막걸리나 효소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다른 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전필동 대표가 제품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코르셋과 바퀴 달린 신발 등 다수의 제품들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저는 제품을 좀 개발하는 데에 어떤 수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들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고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게 결국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또한 황토를 이용한 호일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저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소비자도 이런 그 개발품을 애용해 주는 데 대한 희열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효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효소가 들어간 음료와 테라피차, 유산균과 식사 대용 효소 등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효소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특징적인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효소로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결국 그 치유하는 데에 자가 면역력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건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효소 전문 기업. 앞으로도 몸에 좋은 제품, 정직한 제품을 개발해 주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 이곳에서 10년 넘게 최고의 영어 학원으로 손꼽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영어 교육.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어학원만의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 대치동. 이곳에 우리가 찾고 있는 한 어학원이 자리하고 있다. 까다롭고 유명한 강남 8학군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그 실력을 인정한 곳. 이 학원은 어떤 곳일까? 영어의 6개 영역인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까지 인풋과 아웃풋의 4개 영역과 그리고 거기에 영어 교육의 전반적으로 기초가 될 수 있는 보케뷸러리 그리고 정확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머까지 균형을 맞춰서 6개 영역을 조화롭게 개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꼼꼼한 관리, 철저하게 아이들을 코칭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소개로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영어 교육의 결과를 보시고 다 그렇게 이제 대치동 어머니들이 많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더 잘해드리려고 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어학원을 이끄는 사람은 연세대 영문학과 출신의 문경희 원장. 문 원장은 다수의 통번역 경험과 전국 중고등부 연합 토론회 및 영어회화 서클 부회장을 역임한 정통 영문학자다. 제가 자랐던 동네가 의정부의 미군기지 쪽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제 앨범을 보면 어린 시절에 다 뭐 노란 머리, 파란 눈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뛰노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 추억 속에서 영어가 어떤 공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로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의 일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의 이런 어떤 경험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좀 전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습 그냥 책상 앞에서만 공부로 끝나는 영어가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좀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학원의 영어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성과를 중시하는 데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영어를 제2국어로 쓰고 있는 한국식 영어 교육 환경에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단은 제가 가르쳤던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영어 환경에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많이 노출됐다는 그런 이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영어에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우리말을 그래머 하는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원어민이나 교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적어도 학원 안에서는 우리말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과제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말이 들어가야 되는 뭐 그래머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한 그런 이제 학습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이 학원.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단계인 듣기와 말하기, 읽기, 그리고 문법과 쓰기를 어휘와 함께 6개 영역으로 나눈다. 이 6가지 영역의 실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총체적 관리와 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학원만의 영어 교육 방식이다. 이제 뭐 어휘만 외워서 또는 뭐 문법만 해서 또는 뭐 리스닝하고 스피킹만 해서 하나의 언어가 완성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은 영어도 그렇지만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 자체라기보다도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를 맞추되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도 문법을 몰라도 사실은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문법을 통해서 보다 고급 영어, 세련된 영어,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6가지 영역들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소그룹 수업과 1대1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 어학원은 수시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보케뷸러리 테스트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통과를 시키되 이제 영어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변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내신 문제나 이런 경향들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 속에서 그 어휘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이런 영영사전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안 되면
몇 번씩 쓰게 해요. 여러 번 쓰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쓰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체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고 다른 영역들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을 나눠서 업다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긴장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 열심히 항상 할 수 있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초등부 수업에선 지속적인 영어 환경의 노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고등부 수업에선 입시를 위한 선행 영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 및 학습 목표 확립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어 학습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단 이제 초중고 세 개 부서가 있는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보다 영어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어린 시절에 주입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어 환경의 노출에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시키는 것을 좀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과도기죠. 초등부에서 좀 재미 위주로 했다면 보다 좀 결과적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도 있고 또 진학을 위해서 공인영어 시험 성적도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여섯 개 영역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이렇게 인풋, 아웃풋 나눠서 토플과 또 문법 등등의 이런 학습을 좀 체계적으로 결과를 내는 쪽도 좀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고 고등부 역시 변화하는 어떤 대입의 영어 정책을 감안해서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시키고 있어요. 특히 문경희 원장이 직접 만든 토플 플러스 PS 수업은 기존 토플의 문법 구조와 어휘가 강화된 탭스를 결합해 만든 수업. 문법과 토플 탭스와 내신반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 학원을 2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부터 항상 느끼는 게 여기 다른 학원들처럼 조직적으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서 큰 선생님이 다 저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 와서 영어 점수가 방식이 달라서 잘 안 나왔는데 이 학원 오고 점차 적응돼서 또 선생님이 시험이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이렇게 팁을 주셔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 합류한 두 명의 외국인 강사도 새롭게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My special way that I teach is I have a lot of interaction with the students, so it's mostly natural speaking as much as possible. So I don't like to just follow a book exactly. I like to have question-answer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the students. So there's a lot of correction in their speaking and a lot of practice with listening. So that's my main focus. 입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영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이 학원은 최상의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을 인정받아 2011 대한민국 고객 감동 경영 대상 외국어 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아니면 좀 만족을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학원에서 거의 먹고 사고 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또 집필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고 한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껴요. 또 학습 커리큘럼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뭐 굳이 구분하기보다도 학교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좀 더 양질의 어떤 영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항상 좀 노력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해나가겠다는 문경희 원장.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해보자.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된 인터넷. 이 인터넷 세상에선 수많은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광고다. 최근 이 인터넷 광고의 장점만을 살려 광고주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워 광고가 개발돼 화제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광고 사이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인터넷 광고 업체인데요. 이곳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특별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창업을요, 이곳에서는 한 명 한 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온라인 광고 회사. 이곳에선 광고주나 일반인들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특정 광고를 시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다. 네, 이곳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광고와는 다르게 특별한 파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파워 광고,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광고일까요? 함께 알아보죠. 예, 이 파워 광고는 광고주분들께서 아주 저렴하게 등록하실 수 있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저희 그 사이트 이용자분들께서 본인의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본인이 홍보하셨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광고입니다. 처음 일반 회원에 가입한 후 바로 본인 인증을 받고 무료로 준회원이 되면 본인 아이디가 포함된 분양 홈페이지가 생성된다. 준회원은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등록되어 있는 광고를 클릭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는 방식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광고주들과 회원들의 장점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광고주에게 장점은 아주 적은 광고비용으로 회원들의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를 그 통해서 입소문 형태로 무제한 노출과 클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파워 광고의 장점은 저희 사이트 내에 있는 그 샵에 등록된 광고를 회원 본인이 시청하거나 회원이 아닌 다른 유저에게 홍보를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를 시청하거나 홍보하여 광고 클릭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광고 클릭 수당이란 광고주가 한 달간 광고 비용으로 지불한 전체 광고 비용의 60%를 회원들이 분비하여 나눠 갖는 수당이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의 이용 방법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저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홈페이지 주소 앞에 회원 아이디가 포함된 본인만의 홈페이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저희 회원들은 본인이 분양받은 사이트를 본인의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광고주를 유치하거나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저희 회원에 가입하시면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분양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모든 자료들이 홍보 자료실에 가득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가 없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선 가입 회원들이 서로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장터 페이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것 또한 회원들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네, 저희 사이트에는 중고장터가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들 간의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로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요. 또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적립한 현금 같은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매 성사율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일반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에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사건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런 사기 피해 발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곳. 그렇다면 과연 광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저희 사이트에 등록되는 광고는 최저 1,0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라는 광고 비용으로
무제한 광고 시청과 클릭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광고주는 적은 광고 비용을 투자하시지만 광고주가 많이 모이신다면 큰 광고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 광고 비용의 60%를 광고를 직접 시청하시거나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 열심히 홍보하신 회원들에게 분배해주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아주 큰 수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광고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무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한 재택구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곳. 최정우 대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까?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 대만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많은 회원분들과 수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광고주와 회원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주에겐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광고 효과를 선사하고 광고를 소비하는 사람에겐 클릭해서 보기만 해도 돈을 주는 서로가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